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면서 즐겁게 설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격, 매수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고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잠깐 확인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현재 상승권역은 유지를 하는데 상승폭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2205.8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 2216포인트대 오늘 장중 고점이고요. 지금 저점 부근은 하회합니다. 2205, 2204선에서 움직이는데 일단 2200선은 강하게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 1600억 원 삽니다. 여전히 강하게 매수하는데 기관의 지금 매도 물량이 1206억 원까지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606억 원 파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뭐 연기금 투신, 금융 투자할 것 없이 다 팔고요.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오늘 가장 많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갑니다. 716.19포인트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0.09% 하락. 거의 하락폭 없다 보시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 719.50포인트, 720포인트대로 출발을 해서 쭉 빠져내려옵니다. 716까지 빠졌던 지수가 지금 약보합권 수준까지 다시 만회를 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주체입니다. 보시면 외국인 개인이 사주고 기관은 팝니다. 기관 697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이 204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도 현재 317억 원 매도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118원 10전에 거래가 됩니다. 5원 40전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 강세가 3거래일 만에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강 후약 장세가 양시장 모두 펼쳐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시장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뭐 미국에서 전해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비건의 우리나라 방한 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북미 회담 일자가 결정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이달 말 중에 다시 또 시진핑과 트럼프의 미팅이 성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대북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을 한 몸에 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뭐 IT 섹터 주들은 외국인들의 꾸준한 사랑과 함께 계속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해서 지수가 끌어올려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북 중에서도 남북 경협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뭐 최근에 SOC 관련되어 있는 국내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폐기물 처리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뭐 시멘트, 레미콘 이런 쪽들 하고 이제 중소형 이제 뭐 이화공영이라든지 한신공영 같은 이런 토목업체들 이런 부분들이라도 중소형 건설사들 뭐 KCC 건설 뭐 이런 건설사들 같은 경우들이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대북 관련주들과 뭐 맞닥뜨려 있는 섹터 안에서도 정부 정책 수혜주들도 나름대로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북 관련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다들 다 아시는 대로 뭐 철도라든지 뭐 현대로템 뭐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관련주들 특히 최근에는 아난티의 뒤를 이어서 오늘 용평 리조트까지 어제에서 오늘도 급등세 이어지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테마성 종목들에 많이 집중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적이 안 좋은 걸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할 게 하락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만두와 이마트 같은 경우가 급락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오히려 뭐 가격 조정폭을 기회로 한번 살아봐 보시는 것도 투자자들한테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소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미국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우리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짙은 관망세입니다. 그 안에서도 테마성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대북주들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주들이 좀 약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막판으로 가면서 대북주들이 조금씩 약화되고 바이오 섹터주들이 조금씩 힘을 차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막판으로 오면서 지금 화장품 섹터라든지 면세점 섹터 같은 중국 관련 소비 섹터주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쪽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북주들이라든지 뭐 IT주들 이런 종목들로 재미를 못 보신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중국 관련 소비 섹터 쪽을 좀 한번 집중 공략해 보시는 전략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고요. 지금 3거래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그래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련 소비 섹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신세계 호텔신라 좀 올라오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살짝 플러스 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투어 등도 약간씩 플러스가 나기 시작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네요. 화장품 섹터주들도 흐름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아모레퍼시픽도 바닥권 흐름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화장품 섹터주들은 중소형주, 특히 뭐 이츠한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중소형주 중심으로 흐름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중국 관련 소비 섹터 쪽에서는 뭐 면세점이나 카지노 이런 부분들과 함께 화장품 조금 봐주실 것을 권하고 싶은데요. 일단 종목을 코스맥스를 골랐습니다. 제가 골라놨을 때보다는 좀 꽤 올라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뭐 그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인천을 통해서 뭐 페리호를 타고서 이제 들어왔다라는 뉴스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완벽하게 정부에서 풀어준 건 아니지만 인천 쪽에서 이제 유치를 해서 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하나 둘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쪽에 약해졌던 센티멘탈도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중저가 화장품보다는 럭셔리 브랜드 화장품들이 매출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럭셔리 업체에다가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코스맥스 ODM으로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보시면 12만 8천 원입니다. 주가 자체도 바닥입니다. 뭐 일단은 항상 실적 발표 전에 코스맥스가 항상 좀 우려감 때문에 항상 안 움직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뭐 기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이런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을 계속 안 사고 매도하거나 뭐 이런 흐름들이 나와서 이것도 좀 매물이 좀 많긴 한데요. 아직까지 뭐 실적 열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12만 원이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강하게 하에 이탈한다라면은 뭐 단기 손절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12만 원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12만 5천 원을 중심을 두고 위아래 쪽으로는 매수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2만 5천 원은 살짝 안 왔었고요. 12만 5,500원 찍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4만 원에서 한 14만 5천 원 정도에다가 설정을 하시고요. 변동성을 활용해서 조금 매수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코스맥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이야기한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 춘절 특수를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만한 시점에는 와 있다. 춘절 연휴에 중국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4불 정책이 폐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 크루즈 등 여러 가지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올 만한 여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용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거고요.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김원호 멘토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하나하나 들어가 볼 거고요. 먼저 이청원 본부장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부산은 음식료 그리고 과자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 주요 제품으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초코파이 그리고 다이제 등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내 시장뿐 아니라 현재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에서 해외 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사람의 특성상 내수의 성격, 즉 안정적인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5,186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0,
94.7%나 증가한 752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그중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일정 부분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되는 만큼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보실적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힙니다. 첫째는 중국에서의 물류, 인력, 유통 채널 등 구조 조정을 통한 비용 효율화와 신제품 출시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 재가 시장이었죠. 대형 5개사 중 유일하게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 베트남에서의 판매 증가, 그리고 러시아 유통 채널 구조 조정이 일정 부분 이행되었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중국입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약 50% 수준이고 한국은 36.8%, 베트남이 11.7%, 러시아가 3.4% 수준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역시 중국에서의 판매 증가, 위안화 환율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행히 최근 들어 중국에서의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경영활동이 꽤나 괜찮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기준 32억 이상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중요한 가격대는 역시 12만 3천 원이 되겠죠. 이 가격대 위에 돌파하기 전에 한 차례 눌림 그리고 조정이 나온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종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시장이 좋지 않게 되었을 때 일정 부분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리온을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3만 8,500원, 손절가는 9만 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노션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력 광고 계열사입니다. 광고 취급액 제1기획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고, 현대차 계열사라고 하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동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동사는 지난 10월 기준이었죠.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매우 강하게 나와 저점 대비 무려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고, 덕분에 지난 10월 충격을 모두 만회한 것은 물론 상당히 가시적인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탄탄한 자금력,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의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최근 최대 고객인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신차에 대한 사이클이 현재 원활하게 도래하는 시점입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반등도 이어지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지금 이노션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1분기입니다. 펠리세이드 양 광고 매출 반영이 기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소나타 풀 모델 체인지는 물론이고 2분기에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3분기에는 제네시스, 그리고 4분기에는 제네시스 SUV 라인, 기아차의 소울은 물론이고 K5 등 광고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배당 성향이 높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5년 지속적으로 배당 성향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을 앞으로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를 더욱 높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우 강합니다. 주가가 최근 1년 기준 최고가죠. 72,200원을 어제 기록을 하고 약간 눌림이 나왔지만 지금 우상향 흐름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꽤나 중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봉을 보았을 때는 전 고점인 78,900원 이 가격대까지도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우선은 79,000원을 제가 제시해 드릴 거고, 손절 가격은 65,000원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가격대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손절 가격은 제가 6만 8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창입니다. 가스 소화설비 전국 제조업체, 기타 호텔 임대, 부동산 개발, 수산물 유통,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주된 사업부는 역시 가스 소화설비 부분입니다. 즉 소화기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죠.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공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째는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의무 설치. 지난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차량용 소화기가 최근 들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BMW 차량 화재 등에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차량에 대해 의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존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소방청이 추후 관리하고, 해당 사항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실적입니다. 지난해 3분기 그리고 2분기 심지어 4분기까지 앞으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영업이익은 2분기, 3분기 계속 늘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차량용 소화기가 올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면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올해부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창은 오늘도 단기적인 시세가 소폭 나오긴 했지만 지금 움직임에 크게 개의치 마시고 오히려 포트폴리오의 비중도 한번 크게 실어가면서 중기나 장기적으로 봐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41선 위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오늘 장중 5.16%나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다가 현재 기준으로는 약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이 월초입니다. 월봉이 형성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이번 달 흐름 전체를 한번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우선적으로 2320원에 드립니다만, 제가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가갔을 경우에는 꽤나 전고점 수준이 2018년 6월 기록한 3240원까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91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원 미디어입니다. 동사는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사이자 국내외 인기 웹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0년도 이후 방송과 닌텐도 유통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였고, 종속 배사로는 실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원 CI 그리고 대원 방송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닌텐도 부분인데, 대작 게임이었죠. 포켓몬스터 레츠고 출시와 함께 판매량 회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 슈퍼마리오 파티를 비롯한 게임 출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둘째는 완구 부분에서, 즉 완구 부분에서는 일본 최대 완구 기업인 조이도 와일드 캐릭터 완구 판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캐릭터의 홍보를 담당할 애니메이션 또한 지난 10월부터 이미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마지막 출판 부분인데요. 자회사 대원 CI는 만화 잡지 그리고 국내외 단행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웹툰 연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자책 서점 등에서 유료 디지털 소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대표적인 슬램덩크 또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기가 매우 높고, 기타 열혈 강호, 라그나로크 등 만화를 기반으로 게임과 영화 등 사업 연계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매우 농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동사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473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8.6% 증가한 38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또한 4분기는 전통적인 성수기였죠. 크리스마스 시즌 효과, 이 모든 것들은 외형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점 지대선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16년 중순에 보인 가격대를 고점으로 삼고요. 그 다음 2018년 3월에 고점을 좀 이었을 때 꽤나 큰 고점 지대선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과 지난해 12월
이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다행스럽게 장기 입평선이 밑에 있으면서 지지를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림이죠. 돌림만 나오면 이 구간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고점 추세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될 경우 시세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원 미디어, 가급적 금융종가 혹은 현재가에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11,500원, 손절 가격은 8,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동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소모가 플랜트 그리고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그중 플랜트 부문에서의 매출이 가장 큽니다. 지난해 연간 수주 금액은 총 9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국내가 6조 7천억 원, 해외가 2조 4천억 원이었는데 이라크에서의 유족물 공급 시설 그리고 알제리 복합화력발전 등의 수주가 올해로 2년이 되면서 해외 부문에서의 수주는 그래도 꽤나 부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 일부 이익률 훼손에 따른 결과가 4분기에 반영이 될 경우에는 그래서 실적은 소폭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조 3천억 원, 1820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구 지난해 매출액은 토탈 16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6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9,73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또한 동사는 대표적인 남북 경협지죠. 현재 베트남 혹은 태국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농후한 상황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점과 장소는 2월 우리로 치면 설이 끝나는 시점에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현대건설은 물론이고 기타 남북 경협주들 모두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수급적으로 체크를 해보더라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간 또한 오늘의 경우 꽤나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주가의 우상향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대략 74,000원까지 매물대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을 조금씩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저는 현대건설의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일종가 혹은 현재가의 가급적 매수를 해보시고 목표 가격은 우선 74,000원 참고로 해당 가격대만 돌파하게 되면 전고점 79,400원을 뚫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우선 74,000원까지만 한번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55,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에 대해서 현재 가격 괜찮아 보인다. 소량씩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김원호 멘토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예,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고 상대적으로 좀 반등이 미약한 종목 중에서 업종과 종목 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태고 사이언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세포 배양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 및 용역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서, 태고 사이언의 주력 제품은 홀로덤과 칼로덤이라는 두 제품인데, 이 제품들은 이미 이 높은 진입 장벽을 넘어서 지금 매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홀로덤은 자기유래 줄기세포 치료제로 3도 이상의 화상 환자의 치료용으로 개발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제품 칼로덤은 사람의 표피세포를 배양하여 상처 치유용으로 개발이 되면서 당뇨성 족부 개양 치료제에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고 국내 유일의 상처 치유용 동종 유래 세포 치료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당뇨성 족부 개양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신청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로 여기에 신청이 된다면 매출에 많은 기여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당뇨성 족부 개양 치료제 제품들에 비해서 그 유효성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이 핵심 포인트는 2018년에 세포 치료제라고 로스미르라는 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시판을 했죠. 자, 로스미르라는 자기유래 주름 개선 세포 치료제를 품목 허가를 받고 시술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사회가 발전하고 안정이 되고 수익이 극대화되면서 미용과 성형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고 있는데, 자, 미용 및 성형용 세포 치료제로서의 시판 허가를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통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필러라든지 보톡소의 대체 수요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제품의 단점은 뭐냐면 세포를 배양해야 되기 때문에 배양하는 데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다음에 살아있는 이 세포기 때문에 보관하는 기술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태고 사이언스의 로스미르는 세포 배양 주기를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보관 기술 또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기 유래 세포 치료제다 보니까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톡스 같은 거는 부작용이 종종 발생을 하죠. 그다음에 주름 개선 효과가 76%의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글로벌 세포 치료제 시장 규모는 매년 25%의 고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2025년 향후 이제 6년 이후에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 규모가 400조 시장으로 확대하고 확대가 전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현재가가 지금 37,300원인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2018년 8월 23일 7만 500원의 고점을 찍고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기관의 물량과 외국인의 물량이 유입이 되면서 이 기술적으로 매수 맥점 라인에 진입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매수가는 지금 37,000원을 드렸고 현재까지는 37,250원이죠. 그래서 다음 주 또는 뭐 오늘 종가로 매수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37,000원을 매수가로 해서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입니다. 45,000원. 손절가는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상방으로 가야 될 모양이기 때문에 짧게 35,000원에 이 손절가를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IQ어라는 종목입니다.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기반의 오리지널 개량 신약 및 제네릭 복제약 전문 연구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 의학계에서는요, 핵심 연구 개발 분야로 화장품하고 의약품의 효과를 피부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획기적이고 안정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현재 추세죠. 이 IQ는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천식, 금연 보조제 및 치매 등을 적용증으로 하는 경피 흡수제를 상업화하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제약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장품의 매출이 58%를 차지하고 있고 제약이 41%의 구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명 이야기하는 이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패치죠, 패치. 패치를 함으로 인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위장관 부작용 감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혈물, 약물 혈중 농도 조절을 통한 부작용이 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약물 투여 조절을 통한 예측 가능한 약물 약효 발열 및 발열 시간의 연장이 가능하고요. 투약 횟수 감소를 통한 환자의 편의성 증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의학과 화장품 업계에서는 각광받는 그러한 시스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IQ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도네페질 패치를 세계 최초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치매 시장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현재 10조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중에서 약품으로 쓰이는 게 도네페질, 메만틴, 갈란타민, 그다음에 리바스피그민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7, 80%가 도네페질입니다. 이 도네페질을 패치로 개발한 거죠. 패치로 해서
지금 인상 3상, 글로벌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인상 3상 중에 있고요. 내년 3월에 이게 제품화를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2021년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이 대부분의 이 신약 바이오 업체들이 주로 기술 이전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8년 9월에 자기 자본 380억을 투자하여 GMP 공장을 현재 완성한 상태죠. 그래서 이거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양한 패치형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파킨슨병, 그 다음에 구강 안구 건조, 그 다음에 천식, 그 다음에 이 해독의 패치를 지금 개발 진행하고 있고요. 이 자연합성, 이 천연 자연적인 이 화장품하고 기능성 화장품을 또 하고 있죠. 합성 성분을 배제한 천연 화장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미백과 주름, 자외선 차단 등의 효능 효과가 확실한 고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태고 사이언처럼 이 종목 또한 고점에서 많이 밀려있는 상태로 이 순환매를 기다리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요. 공모가가 6만 5천 원입니다. 공모가가 6만 5천 원인데 이 공모 이후에 이 고점을 찍고 지금 지속 하락하고 지금 3만 원대까지 왔죠? 3만 원대까지 진입을 된 상황에서 3만 7,400원을 매수가라는 현재 3만 7,050원인데 3만 7,400원 밑에서는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요. 이 치매 그러면 이 IQ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이 상승을 한다면 4만 8,000원을 목표가로 보시고 손절가는 3만 1,400원 보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요 앞에 이 6만 5,000원대까지도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내년에 바로 상업화가 된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그걸로 인한 남북 경협입니다.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랐는데 동신건설이죠. 국내 토목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건설회사로 최근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까지의 누적 매출은 18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정도의 하락을 보였고 영업이익과 이 당기 순이익 또한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남북 경협 수혜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 종합건설 회사이면서 토목을 주력을 하는 회사 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항만, 택지개발, 댐 정기, 소방공사 등 토목과 건축사업의 종합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북미 정상을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종목을 단기 추천주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대주주 지분이 지금 74% 정도 육박하고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이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이 에너지가 지금 응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주 초에 북미 정상회담의 2차 장소가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설을 지난 이후에 단기 급등주로 추천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종가로 가져가시고요. 급등을 한다면 8,7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대신 손절가는 6,400원 잡아드릴게요. 자, 네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하이로닉입니다. 피부 미용 관련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 수출하는 기업 여드름 치료 의료기기인 에이피트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이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취득했다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원대까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지금 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4,900원 밑에서는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요. 이 목표가는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6,300원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손절가는 4,500원을 손절 잡고 매수 조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웹젠이죠. 자, 중국 소비주의 대표적인 업종이 게임과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게임주에는 최근에
큰 이슈가 있었죠. 넥슨의 이 M&A, 그다음에 중국 시장의 판호 재개 움직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고요. MMORPG 게임인 뮤 온라인, 그다음에 R2, 그다음에 맨틴 2 등의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죠. 자체 개발 온라인 게임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 또 웹 게임을 주요 제품으로 하며 IP 제휴 사업 부문에서 뮤 IP를 활용한 게임을 해외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대표 게임으로는 뮤죠, 뮤 온라인, 그다음에 R2선, 매틴 1, 2 등. 그다음에 최대 주주가 지금 김병관 의장이 27%를 가지고 있고, 20%를 중국의 펀게임이라는 인터내셔널, 펀게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2대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얼마 전에 판호 발급을 재개를 했는데, 이 중국 이 시장에 신작 진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중국이 판호 개발을 했을 때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의 이 웹젠이 들어가 있죠. 지난해 3월에 중단됐던 판호, 게임을,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고 이것을 허가해주는 것을 판호라고 하는데, 그것을 올 3월 정도에 다시 재개할 걸로 보여지고요.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 웹젠의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준비를 했고요. 자, 현재가가 지금 2만 200원이죠. 매수가는 2만 원 초반, 현재가 뭐 2만 200원, 이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단기 목표가는 2만 4천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18,500원입니다. 왜 2만 4천원은 압구점 2만 2,500원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현 구간은 매수의 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종목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웹젠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보고 추천받아봐야 되는데, 이청원 본부장께서는 메가스터디 교육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거 결과 어땠습니까? 저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뭐 손절 가격을 터치했다든지 그러진 않고요. 근데 기관의 매수 우위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제가 제시한 3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지지해주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종목을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십니까? 예, 뭐 한창을 저는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사실상 종목에 대한 설명을 아까 했으니까, 목표 가격은 우선은 짧게 2,180원, 손절 가격은 1,965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원호 멘토께 여쭙겠습니다. 3일제약 단기 접근했는데 결과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오늘 어떤 종목 단기 접근하면 좋을지 들어볼까요? 예, 3일제약은 지난번에 이 종가로 21,8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 제약주 전반적으로 이 시장 반등이 강력하게 진행된 상황에서의 이 소외, 상대적인 소외죠. 그런 측면에서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의 아랑콜 신약, 이게 이제 임상 3상의 임박 가능성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제 23,200원까지 눌림을 상승을 하다가 현재 지금 조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26,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손절가 19,900원을 손절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무난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 종목이 다 바닥에서 급등한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바닥권에서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 가져가시고요. 목표가 26,000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번 주 단기 네. 추천 종목으로는 동신건설을 준비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가 남북 경협 수혜주로, 기술적으로 맥점, 시세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 권해드립니다. 예상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이제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특징 한 종목씩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청원 본부장은 어떤 종목이 시장의 특징으로 좀 보이셨습니까? 저는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한 대아TI입니다.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떨 때는 건설, 어떨 때는 토목, 이런 식으로 섹터 안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철도주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도 철도주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아TI가 제 눈에 가장 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대아TI 말씀해 주셨고요. 김원호 멘토는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제가 준비한 종목 SG죠. SG. 아스컨,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아스컨을 얘기하면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죠. 2016년 9월에 종속회사 경인 레미컨하고 합병을 해서 이 아스컨 플러스 레미컨 됩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 포장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자회사 경인토건을 합병한 회사입니다. 자,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모래자갈, 모래하고 자갈된 골재를 녹인 아스팔트를 이 모든 도로에 포장용으로 쓰이는 그 핵심 소재죠. 친환경 소재를 이 소재로 지금 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영업 올 2018년 3월까지 매출은 지금 한 10%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 이익과 단기 수익이 지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보시면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정부 정책으로서 2019년 국가의 균형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통해 24조 원을 투입을 해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예비타당성, 즉 예타라고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를 면제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가 담겨져 있는 지금 최근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부진하고요. 그다음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는데 SOC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이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이걸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북 이 철도 도로 연결 사업 관련 북측 구간이 지금 도로가 지금 굉장히 형편없는 상황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 도로에 이 남북 경협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 현재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철도하고 도로를 먼저 놔야 그 다음에 어떤 이 남북 경협이 추가적인 경협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도로의 핵심적인 이 포장재가 뭐냐면 아스컨입니다. 이 아스컨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 그래서 준비를 했고 현재 차트 모양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를 응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축하고 있는 그런 회사 그래서 특징적으로 골라봤고 이거는 남북 경협이 진행되는 항상 실질적인 수익이 가능한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2,400원, 12,500원 언저리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상으로 이 단기 이 특징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들 살펴봤고요. 예상 체결 지수 이제 바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자, 코스피가 2,202포인트대에서 지금 마감 예상이 됩니다. 하락 마감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2포인트 정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2,216부터 현재 포인트 2,202포인트대까지 쭉 밀려 내려옵니다. 장 후반에 좀 힘을 내나 했는데 다시금 밀려 내려오네요. 수급주체 확인해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여전히 사주고 기관 개인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588억 원 팔고요. 기관 지금 매도 1,400억 원이 넘게 나오는데 연기금 470억 원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전기전자 업종이 선방해줍니다. 삼성전자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도 2.57%대의 강한 흐름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보합권까지 내려왔고 셀트리온 역시 오늘 2%대의 하락 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LG화학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하락폭이 크고요. 네이버 역시 2% 가까이 내립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717포인트대 강보합으로 지금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장 후반에 힘을 많이 잃는 모습인데 하루간의 흐름 코스닥도 정리해보도록 하죠. 719부터 714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V자 모양이 좀 어설프게 보이는데 717까지 한 12시 30분부터 조금씩 올라와서 강보합권까지는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수급주체 확인해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개인이 여전히 사고요. 개인의 매수 물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도 매수 물량 줄였고요. 기관 매도 물량 680억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투신만 사고 연기금, 금융투자, 기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전일 상승했는데 특히나 급등했던 신라젠 오늘 어느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CJ&M 올라가고요. 바이로메드도 올라가고 지금 전체적으로 오름세인 가운데 메디톡스도 1.33% 올라가고 있습니다. HLB,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코오롱티슈진까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펄어비스의 낙폭이 2.53%로 가장 큽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전일 상승 이후에 하루 만에 다시 하락 반전했고요. HLB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 포착이 됩니다. 금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2월의 첫 거래일이었고요. 또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었고 설 연휴를 목전에 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날일 수도 있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청원 본부장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자체를 한번 살펴보면은 꽤나 아쉬운 흐름이 그래도 나왔죠. 저는 미국이 나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영향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경협주가 너무나 눈에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것. 다만 이제 설 연휴가 끝이 나면 2월 7일입니다. 그날부터 2월 옵션 만기까지 약 6거래일 정도가 남아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도 좋고 미 증시의 흐름도 좋고 그런데 이번 주 국내 증시 미 증시만큼은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힘을 응축시키고 왠지 2월 7일에 큰 폭의 주가 상승, 지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월 옵션 만기까지 한편으로는 꽤나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늘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 여전히 좋습니다. 1월부터 흐름이 좋았고 2월 약간 눌림이 발생해도 여전히 좋단 말이에요. 주식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늘려나가시고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나갈 것을 계속해서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원호 멘토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빠르게 지금 시장이 상승을 했죠. 지난번에 이 20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단기적인 반등의 목표를 2200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급락의 갭이 발생한 10월달 그래서 고점 2222입니다. 2222를 어제 찍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갭을 메꾼 흐름이고 가격적인 또는 기간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종목의 접근보다는 전체적인 상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도 외국인은 이 2600억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도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은 5400개 매도가 들어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단기 폭등에 대한 기간 또는 가격 조정은 필히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더 큰 상승 또는 뭐 이것을 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순환매 장세를 기다리고 단기 급등한 종목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가면서 접근해 보는 전략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괜찮은 흐름으로 보여졌네요. 다음 이 설 쉬고 더욱더 좋은 시장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해봤고요. 두 분은 종목 상담이 잠시 뒤 이어지니까 조금만 더 계셔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0.06% 하락하면서 2203.46포인트로 약보합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강보합 마감했네요. 0.01% 정말 소폭 올라가면서 716.9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10전 상승하면서 1118원 80전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신 종목들이고요.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7522번이 메가MD 2485원의 비중 20%. 목표가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청원 본부장님 이 종목 상담해 주시죠. 예, 목표가로는 우선은 2780원. 지난 11월 19일 보인 2780원에 제가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터디의 계열 회사입니다. 관련된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교육, 그리고 메가MD 공통점이 있는데 지난 4분기는 물론이고 올해 실적 전망이 매우 괜찮을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매우 강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죠.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10월 30일 저점을 찍은 이후 11월, 12월, 1월까지 약 3개월간 주가가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였다든지 외국인 혹은 기관의 수급이 크게 개선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수 단가가 2470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는 한번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2780원을 잡고 대응하실 때 혹시나 주가가 소폭 밀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손절가는 꽤나 짧게 234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34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6511번님의 문자고요. K사인 1310원의 비중 10%라고 합니다. 김원호 멘토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예,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기업이죠. 삼성그룹 DB암호화 표준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LG그룹하고 금융권 여러 회사를 고객사로 확보한 그런 회사입니다. 작년 매출 2018년 3분기 매출은 162억입니다. 영업이익은 3억. 전체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고요. 성장성은 갖고 있는 거죠. 암호화폐, 그다음에 암호화 이런 쪽은 향후에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현재 접근 단가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1310원. 이 종목이 950원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입니다. 급등한 종목을 지금 1310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 살짝 물려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고점의 신호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바닥에서 거의 50% 상승한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매매는 이렇게 접근하는 매매는 그렇게 썩 좋은 매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아직 고점 신호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많이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 또한 항상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1190원을 하회하면 일단 손절하셔야 되고요. 현재는 고점 신호가 아직 없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되 향후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폭등한 종목, 많이 상승한 종목은 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1490원이죠. 1490원을 앞에 있는 고점으로 생각하시고 요거는 1380원 정도가 중요한 맥라인 같아요. 거기를 가느냐 마느냐 맞고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익절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K사인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2번님께서 이월드 2585원의 비중 10%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네요. 이청원 본부장이 어떤 진단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홀딩을 하십시오. 다만 투자를 하셨을 때 아마 투자자님께서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다 보셨을 겁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나는 수익을 크게 보겠다. 저는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지난해 12월이었단 말이에요. 장중에 12월 5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변동성을 상당 부분 키웠죠. 그리고 매수 시점이 가장 최근 정도로 보여집니다. 2580원이었기 때문에 비중 또한 10%.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도 조금 더 확대될 때까지는 기다려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이나 현재 재무제표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좋다고도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 번 정도 시세는 분명 더 줄 겁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지난 21일에 보인 2880원 정도를 잡고 손절 가격 또한 꽤나 크게 잡습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전 저점이었던 2370원 정도 잡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인다면 가급적 홀딩을 하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월드에 대한 상담 자세히 받아봤고요. 5991번님께서는 아난티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매수권 28,800원에 비중 20%. 워낙에 변동이 큰 종목이어서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김원호 멘토님 아난티 어떻습니까? 예, 두 개의 종합 골프 리조트, 그 다음에 세 개의 이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급의 리조트로 구성되어 있는 레저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나한테. 특이한 사항은 얼마 전에 제 3대 투자자,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로 등록이 되면서 만 원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만 원에서 31,650원까지 급등을 해서 지금 매수가가 28,800원인데, 현재가 26,200원이죠? 그럼 최근에 매수한, 이었다고 생각이 됐죠. 근데 이제 이게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다음에 더 가고, 그 다음에 하락할 여부를 떠나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한 종목이죠. 이 회사 매출은 1,200억입니다. 재작년 2017년에 1,500억, 영업이익이 125억이고요. 순이익은 13억이었고, 그 다음에 2018년은 현재 순이익은 제로죠. 마이너스 9억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2조 2천억 정도에 육박을 하죠. 물론 주가라는 것은 향후에 기대 심리로 상승하는 게 맞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은 안 먹고 만다라는 측면에서 매수를 하시면 물론 더 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 이런 측면이고요. 지금 한 18% 정도 물려 있는데, 일단은 다음 주 그다음에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큰 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전가 오시면 일단 정리하고 물량을 100% 파시든지 아니면 뭐 반텀 파시든지. 물량을 현재는 보유를 하시되 본전 가격 올라오면은 정리를 권해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나티는 매수가 부근에 오면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응 자체가 워낙에 변동폭이 커서 쉽지가 않다라는 측면인 것 같고요. 다음은 3274번님 삼진 L&D 2190원의 비중 20%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청원 본부장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님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이 20%인데 가급적 10%포인트 정도는 더 실을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 제가 재무제표라든지 실적 또 재무비율 모두 살펴보니까 재무비율의 경우에는 유동비율이 170%를 월등히 넘어가고 부채비율도 100%가 안 되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유보율도 좋은데 그것보다 지금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2017년에 동사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되었고 3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흐름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은 가장 강한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241선 이 가격대를 지금 돌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매수단가 기준 현재 약 6% 정도의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 6%라고 하는 수익권 그걸 토대로 손절은 조금 짧게 가도 괜찮습니다만 지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부터 실적 개선세를 반영하는 주가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선 오늘 장은 우선은 마무리되었으니까 가급적 2월 7일 개장과 함께 10%포인트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가지고 가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한번 신고가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 30일에 보인 3,455원 이 가격대까지는 중기나 장기 투자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조금 짧게 2,230원 정도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1103번님의 문자입니다. 삼육물산 5,500원에 비중이 100% 전액이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원호 멘토님 어떻습니까? 예, 비중 100%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갖고 접근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전망은 괜찮습니다. 카톤팩이라는 위생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현재 지금 뭐 이 플라스틱이라든지 청량음료를 담는 이 플라스틱 이 부분을 향후에는 종이, 류, 그죠?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지금 뉴스가 나와 있고. 그래서 향후 카톤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작년에 2018년 뭐 628억의 매출이 3분기까지 이루어졌고 영업이익도 뭐 꾸준히 나는 회사인데 작년에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 이후 옆으로 한 2주 정도 눌림이 오다가 오늘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 일단 100% 비중이 좀 많으니까 7,300원 정도는 갈 걸로 보여지는데 대신 거래량이 좀 증가해야 됩니다. 거래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압구점 6,200원을 1월 16일 날 찍고 지금 옆으로 횡보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동반한 동반하면은 압구점 돌파한다면 일단 7,300원까지는 무난할 걸로 보여지고 압구점 돌파에 실패가 난다면 일단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홀딩 전략이고 가져가시는 걸로. 그다음에 향후에 사업 이 매출적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이 증가가 완만한 증가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홀딩이고요.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육물산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하나 더 갑니다. 3509번님, GTBNT 31,000원에 비중은 10%,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청원 본부장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종목 추가 매수를 역시 10%포인트 정도 더 하셔가지고 평단가도 낮추고 잠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속한 기업입니다. 사실상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보니까 꽤나 많이 상승한 것을 지금 반납을 한 상황이어서 이 말은 조정이 어느 정도는 크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11월, 12월, 1월 거래량도 꽤나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 변동성도 소폭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기다려도 좋지 않을까. 31,000원이 매수 가격입니다. 그 기준 현재 20% 정도 손실이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죠. 2월 7일 날 개장과 함께 이 종목 또한 10%포인트 정도 추가 매수를 하면은 매수 단가가 약 28,000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차례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저는 국내 증시가 때에 따라서는 경협주에 갔다가 또 연초에는 수소차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제약바이오도 한 번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움직임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손실 없이 손실은 내지 않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조금 더 비중을 추가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GTB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요일장에서 개장과 동시에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서 평단가를 낮춘 뒤에 나중에 탈출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김원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설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녹색창을 보니 고속도로 정체 상황, 고속도로 상황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와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벌써 시작된 듯합니다. 지금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편안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장, 내일장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특집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하이라이트를 묶어서 좋은 방송을 또 만들었으니까요. 설 연휴에도 오늘장, 내일장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